아이고야. 안녕하세요. GQ 코리아 스니커스 구독자 여러분. 저 래퍼 우원재입니다. 제가 지금 숨이 좀 가쁜데 여기 반스 실내 스케이트장 처음 여기에 와봐서 되게 좋아가지고 보드 잠시 탔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쁠 일인가? 21살? 때부터 이렇게 타다가 한참 못 탔어요. 한 2, 3년 못 타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조금씩 타는데 즐겨 탑니다. 즐겨 타고 맨 처음 보드를 탈 때 반스를 많이 신었다 보니까 이게 아니면은 뭔가 어색해. 한 번 이제 자기 발에 맞기 시작하면은 다른 거 신으면 되게 불편하고 그날 안 타진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스를 무조건 신고 타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제 고향에 있다 왔어요. 엄마한테 이제 엄마는 내일 반스 뭐 찍는데 하니까 엄마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반스 사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울렛 가가지고 반스 사주고 그래서 그 신발 하나 챙겨왔어요. 엄마가 그때 사줬던 반스 신발. 홍대 출신이다 보니까 가장 큰 삼거리의 반스 매장. 어렸으니까 그 당시에 반스 매장 형들이 되게 무섭고 커 보였거든요. 맨날 가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갈 때마다 뭐 신어보고 안 사니까 그래서 눈치 보여가지고 아 오늘 한번 갔으니까 내일 가야겠다 하고 가고 뭐 반스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라인의 제품들이 있는데요. 볼트 바이 반스 그리고 서프 뭐 등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여기 앞에 놓여있는 스케이트 클래식입니다. 스케이트 퍼포먼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 라인이 스케이트 클래식 라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변신을 한다고 하면은 디자인이 많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좀 클래식파여가지고 보시면 이제 디자인이 크게 바뀐 건 없잖아요. 디테일이 많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오히려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클래식한 디자인인데 거기에 기능적인 게 담겨 있으니까 훨씬 더 편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일단 볼까요? 요거는 거의 집에 하나씩 있지 않나요? 올드스쿨. 똑같이 생겼는데 분명 다를 거예요. 옛날 반스 올드스쿨 보면은 그냥 바닥에 좀 착 달라붙어 있는 느낌인데다가 여기에 실밥으로 보통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그 단단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더 굵어요. 미드솔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내구성 있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안에 이렇게 빨강 색깔 라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스케이트 클래식 라인이 되면서 시그니처적으로 이렇게 라인이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신경 썼다고 하는 게 쿠셔닝이라고 하는데 볼까요? 팝쿠시라고 적혀있는 쿠션인데 스케이트 클래식 라인이다 보니까 그런 쿠셔닝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보드를 타건 뭐 그냥 일반 걷건 이런 쿠션감이 되게 푹신푹신하다는 거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신으면 달라요. 신으면 이 쿠셔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확연히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보드를 타고 있으면은 막상 뭐 아프다 말다 이거를 잘 모르겠지만 보드 다 타고 나면은 발바닥 따갑거나 막 온갖 데가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쿠셔닝이 좋으면은 관절이나 이런 것들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스케이트 하다 보면은 혀가 이렇게 돌아가거나 아예 혀가 없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안에 보니까 이렇게 빨간 색깔로 혀가 안 돌아가게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런 것도 있고 완전 그냥 그런 스케이트보드를 직접 타보신 그런 프로분들께서 고안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제가 옛날에 신던 거는 쿠션도 없고 맨바닥에 이거 다 뜯어졌거든요. 아예. 그래서 이거였으면 좀 더 오래 신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하이. 요거는 제가 추억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다른 스케이트 보드와 신고 알리 3장 넘기 이거 친구랑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스케이트 끈이 다 터졌어요. 터져서 아 근데 넘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친구 쉬고 있는 친구 신발이 이거 하이였는데 그거 한쪽 빌려가지고 정말 신기하게 딱 넘었어요. 바로 이걸로.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옆에 구경하고 있는 다른 분들도 많았는데 박수 막 쳐주는 그 쾌락을 잊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데드맨 콜링이라는 국내 스케이트보드 크루 그 형이 이제 커스텀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너무 예쁘고 네 그래서 요 라인을 전 제일 좋아합니다.
반바지인데 하이 잘못 신으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특히 뭐 양말 색깔 이상하게 해가지고 하이랑 뭐 바지 색깔이랑 양말 색깔 다 달라지는 순간 네,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저는 옛날에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874 딱 그냥 쭉 내려오는 거에 하이 걸쳐졌다가 이렇게 풀어졌다 걸쳐졌다 풀어졌다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는데 그게 되게 예뻐서 그렇게 입는 거 추천드립니다. 슬리본 제가 보드 타는 거 아니면은 제일 많이 신는 게 슬리버리. 그냥 검정 색깔 지금도 신고 있는데 올검 슬리버를 되게 좋아라 하고요. 체크도 저 갖고 있고 블랙도 집에 세 켤레 있고 오늘 이렇게 통 넓은 바지에 통 넓은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뭔가 이제 이 바지만 봤을 때 운동화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구두 하기에는 좀 느끼하고 아 좀 간편하게 신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이 검정 색깔 슬리본을 신으니까 딱 뭔가 느끼하지도 않고 좀 중화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어센틱 높고 반딱반딱거려요. 그냥 좀 더 비싸 보여요. 좀 더 비싸 보이고 딱 신었을 때도 좀 더 비싸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보드 탈 때보다 평소에 많이 신게 되더라고요. 이게 택이 이렇게 체크가 어떻게 보면 상징인 건데 뒤집으면 반스가 이렇게 있고 누가 신고 가는 거 봤는데 이게 반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클래식 라인이 아니라 기본인 거고 이렇게 체크가 돼 있다 하면은 클래식 라인인 거다. 되게 편하네요. 그냥 막 신었는데 이거 뭔데 이렇게 비싸 보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스웨이드로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스케이트 클래식인데 좋네요. 그리고 요놈 에라 얘는 이제 목 부위가 아까 다른 그 라인인데 귀여운 것 같아요. 어센틱 보드 생긴 게 네 올드스쿨 흰색 파란색 전체적으로 일반 신발보다 폭신폭신해요. 스케이트 클래식 라인이 다른 게 일반 그냥 천으로 된 거 이제 신으면은 좀 빡시게 타면은 터져 있어요. 다 터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안 터지죠. 안 터지고 그냥 좀 기스 나는 느낌으로 있다가 한참 타야 이제 좀 고장이 나는데 고장 난 것들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은 옛날 올드스쿨 이건 제가 요즘 안 신어요.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썩었고요. 21살 때 스케이트보드를 한참 탈 때 제일 많이 신었던 신발이고 처음 보는 색깔이고 그리고 어두칙칙한 옷을 좋아해 해가지고 이렇게 회색에 검정 무난하게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여기 뒤에 검정색이어서 좋아가지고 샀습니다. 지금은 이게 좀 냄새도 좀 나고요. 못 신어가지고 추억을 위해 갖고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신어요. 요즘은 보드 탈 때 하프캡을 신어가지고 이거를 들고 왔는데 나올 때 세보니까 다섯 켤레 있더라고요. 제가 21살 그쯤에는 얘가 갑자기 뭐 안 들어왔어요. 한국 매장에 잘 없고 막 내 눈에는 너무 예쁘고 멋있으니까 계속 하프캡을 사서 신다가 보니까 이제 다섯 켤레가 있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걸로 보드를 좀 많이 탔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양반인 거예요. 이게 원래는 빵꾸가 이렇게 나가지고 양말까지 빵꾸가 나거든요. 근데 빵꾸는 안 났잖아요. 내구성이 좋은 겁니다. 아직도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는 네. 같이 온 스타일리스트는 알 텐데 제가 하프캡을 일상시에 한 7일 중에 5일은 신습니다. 맨날 신고 다녀요. 웬만하면 다 잘 어울려서 통 큰 추리닝 바지? 엄청 큰 청바지 같은 거에다 하프캡 신고 뭐 좀 막힌다 싶으면 하프캡 신는 것 같습니다. 옷 입을 때 좀 막힌다 하면 하프캡 신고 나와요. 나치 읽으실 거예요. 하도 많이 신어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반스 신발입니다. 일단 스케이트 클래식 라인들을 이렇게 한 번씩 쭉 봤는데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디테일들도 알 수 있었고요. 스케이트보드 하면 이제 반스 생각날 정도로 역사 깊은 브랜드다 보니까 앞으로 이
모두 바로 어떤 뭐 콜라보를 할지, 뭐 어떤 이벤트를 할지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두 박스 제가 사인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스케이트 클래식에 대해서 오늘 계속 봤으니까 클래식 이 세계로 삼행시 댓글 남겨주시면 그 중에 두분 뽑아서 제가 사인한 박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스도 라인별로 다른데 이게 딱 스케이트보드 클래식 라인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GQ 마이 스니커즈 반스 스케이트 클래식 라인이랑 함께 해봤는데요. 앞으로도 GQ 마이 스니커즈랑 반스 스케이트 라인 많이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도 많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